구약성경 86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라. 아멘. 오늘 이 79편의 시편 과또 내일 살펴볼 80편의 시편, 이 모든 시편들이 왜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79편 시편은 그 이방 나라가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다라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읍이죠. 하나님의 성읍인 예루살렘과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 되는 그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무너뜨린 폐허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2절부터 3절에 이르기까지 그의 백성들, 그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또한 그들에게 강포를 행하였던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처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시편이 오늘 시편 79편의 시편입니다. 이 79편의 시편의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 백성들을 죽인 열방을 심판해 달라는 그 호소의 시편이고 또 이것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줄 수가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 성전과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욕되게 한 열방에 대한 고발이 있고요. 5절에서 11절까지는 심판당한 주의 백성에 대한 용서와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기도가 이어지고 마지막 12, 13절에서 마무리 기도와 찬양의 맹세를 하게 됨으로써 시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79편 이방 군대가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영토를 약탈하고 하나님의 왕궁인 거룩한 성전을 마구 짓밟고 하나님의 왕도인 예루살렘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시면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었고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탄식하고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예루살렘의 무너짐이 성전의 더럽혀짐이 우리로 하여금 비방거리와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게 되어 버렸습니다라고 탄식하고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는 이제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9절에 그래서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어려움을 살펴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주의 전이 더럽혀졌고 그 주의 그 성읍이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주의 백성들이 심히 많이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쓰여 있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이 하나님에 대한 모욕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 이웃들에게 당하는 그 조소와 비방과 조롱거리의 그 내용이 백성들에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들이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겠느냐 왜 너희들이 황폐해졌고 왜 너희의 성읍이 무너지고 그 여호와의 전이 더럽혀지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겠느냐 하나님 보여달라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냐라고 그 조롱과 그 비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까지 그 비방과 조소와 조롱거리가 향하여 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백성들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다시 나타내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근데 무엇을 위하여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것, 그 주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견딜 수 없이 괴로우니까 그 조소와 그 비방받음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그 이방 나라에서 머리 들 수 없게 부끄럽게 만드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당한 고난을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고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행사, 주의 이름의 그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저들의 비방,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겠느냐라는 저들의 그 조소와 비방 앞에 그 주의 이름이 다시금 영광받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그 이름이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주 이름이 고난받으니까 주 이름이 망령되 일컬음을 받으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르신 양이요 백성인 자신들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대대로 전하겠다고 13절에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79편 아까 맨 처음에 무엇에 대한 시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그 백성들을 죽인 열방을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시입니다. 맞습니다. 자신들이 당한 그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 그리고 자신들이 겪은 그 죽임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한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데 무엇을 위한 심판입니까? 우리들의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를
우리의 이 고난당함이 너무나 어렵고 나에게 우리에게 당한 이 환난이 너무 처참하니까 우리를 좀 굽어 살펴달라고 그 호소의 기원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대한 것으로 호소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79편을 대할 때에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79편 오늘 이 시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당한 고난과 그에 따른 나의 비참함이 중심에 서지 않습니다. 당한 고난으로 인한 하나님의 비방받음과 조소를 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격분하게 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도우심, 나의 건지심, 나의 죄를 사하심, 그런 회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으로 나의 사정이 좀 나아지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취하심이 목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조소와 비방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구원의 행사, 건지시며 죄를 사하심을 통하여 비방한 자들의 심판으로 드러나고 영원히 찬양되며 대대에 전해질 그 이름이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해야 할 이유, 하나님 나의 고난을, 나의 어려움을, 나의 생활의 이 고초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이유가 어디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저 나의 생활의 나아짐을 위해서 내 마음에 겪는 이 고통과 이 고난과 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괴로움 때문에 그것에 못 이겨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난당함이 나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 높임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의 고난이 지나가게 하시고 나의 당한 환난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저 나에게 묶여 있으면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향하여 올라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커지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조롱되어지고 있는 것에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건지심을 바라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영광 받으실 이름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나를 지금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 나를 복잡하게 하고 나를 짓누르는 것들, 하나님 그것들로부터 나를 도우시며 건져내어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간구함이 그저 나의 상황의 나아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받으심을 목적으로 하여 간구되어지기를 하나님 나의 이 환난을 멈추어 주심을 통해서 나의 어려움들이 지나가게 하심을 통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일로 쓰임받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